안녕하십니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문제풀이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문제풀이반은 총 10강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관련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해상보험 문제가 어떻게 기출되는지 내용을 좀 아시고 이제 어떻게 풀이하시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계산 문제가 한 60% 총한세 문제 정도 통상적으로 한세 문제 정도 기출이 되고 거기에 배점이 한 6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술형 문제로 해서 한 4문제 정도, 10점짜리 약술형 문제가 한 4문제 해서 한 40점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계산 문제가 40점에서 60점, 50점, 60점 이렇게 될 조금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계산 문제가 한 60%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술형 문제가 10점짜리 4문제 한 40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실 때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교재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아마 그 평이하고, 좀 알아야 될 부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출이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의 약술형 문제는 충분히 이제 교재나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석진 데나 솔직히 그 실무진들도 잘 모르는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득점, 그러니까 좀 이제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박 관련된 문제와 적합보험에서 이제 그 지급본금을 산정하는 문제, 그리고 선박 관련된 예제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 이렇게 기출이 되는데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한세 가지 유형, 좀 크게 나누면 한세 가지 유형 정도로 기출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이제 항해 중에 어떤 손상이 발생이 되고 그 손상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수리비를 산정을 해서 합리적인 수리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이제 지급본금으로 산정하는 그런 문제 하나와 그리고 이제 선박이 타선과 충돌했을 때 이제 좌선에 이제 그 손상 수리비에다가 상대선에 대한 충돌 배상 책임, RGC 쪽에서 배상되는 금액 과 그리고 상대선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정리하는 이제 충돌 배상 책임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한 유형은 공동훼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선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항구에서 선박이 보통 보면은 공선이라는 말은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화물이 전혀 없는 선박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을 선적한 보통 보면은 화물을 선적했거나 아니면은 공선으로 어떤 항구를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뭐 충돌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자초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뭐 기관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뭐 자초가 됐을 때면은 이제 이초를 시키는 구조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관 손상이 났을 때 이제 자력 항해 능력을 상실했다면은 예인선을 수배를 해가지고 가까운 피난항에 예인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 행위 등의 이제 사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손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제 손상 범위를 파악한 다음에 수리를 실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먼저 공선인 상태, 그러니까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이제 선박만 이제 아무 그빈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동일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고 조치 비용 자체가 어떻게 선박 하나 화물이었고 선박만을 위해서 구조를 했기 때문에 선박의 공동해손 공동해손이 아닌 선박의 손해방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리가 실시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합리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라는 이런 상태는 공선 상태, 화물이 없는 상태. 화물이 있으면은 화물과 이제 그 선박의 공동의 안전이나 공동의 선박과 화물을 같이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발생된 이런 조치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 아닌 공동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선인 상태로 갔을 때는 이런 사고 조치 비용 자체가 이제 선박 하나만을 위해서 선박만을 위한 구조 행위이기 때문에 선박의 손해방지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실시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이제 합리적인 수리비를 구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많이 기출이 되는 걸 보면 사고가 하나의 사고가 아닌 여러 개 사고를 두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러한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 개의 사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리를 위해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해 이제 바다에서 뜨다니면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수면 하부의 손상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드라이 도크에 상가를 시켜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 자체는 여러 개의 사고가 있으면은 공통적인 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개 사고가 서로 배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합리적인 기회에 그 장소에서 합리적인 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은 수리가 가능한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항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 자체도 만일 하나의 사고만을 위해서 갔다면은 그 사고가 이 회항비를 전체를 다 부담을 하면 되지만 여러 개의 사고, 여러 개의 손상이 있다면은 그 사고끼리 서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시간의 할증 작업 비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선저 처리 비용, 이제 바텀 페인트 관련된 비용, 그 처리 부분, 그리고 임시 수리비, 그리고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MDAD, 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이라고 기계류, 선박의 기관 관련된 손상에 대해 가지고 사고 원인이 ITC 혈 6.2부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레이턴드 디펙트라든가 선원의 과실 뭐 그런 관련된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 관련 손상이 있을 때 MDAD 머시너리 데미지 어디셔널 디덕터블이 한 번 더 적용된다는 그런 부분, 그런 적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 기초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어떤 선박이 화물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은 화물을 싣지 않고 공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은 문제를 읽으면서 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공선으로 갔다면은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선박이 어떤 화물을 얼마만큼 싣고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자초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그 사고를 조치하는 예를 들어서 자초가 됐을 때 어떤 예인선이나 구조업자를 수배를 해가지고 구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비용들은 선박과 화물을 같이 살리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동해서는 처리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읽어 가시다가 어떤 선박이 어떤 화물을 싣고 가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 이러한 조치, 구조 행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 그러면은 아, 공동해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문에 주어질 겁니다. 어떤 비용들 쫙 발생되는 비용들인데 그 비용들 중에서 공동해손 비용과 공동해손 희생손, 공동해손 비용 손해와 희생 손해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먼저 그렇게 공동해손 비용 손해와 희생 손해를 찾아내서 이제 먼저 공동해손이 얼마다라는 것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동해손은 뭡니까? 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지출한 비용을 가지고 비용에 대해 가지고 그런 희생이나
비용 지출을 통해서 살아남은 당사자들이 그 희생이나 지출된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게 공동훼손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동훼손 이제 그러면 누가 분담할 거냐? 누가 얼마만큼을 분담할 거냐라는 그 분담 당사자, 그러니까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살아남은 당사자가 누군지 하고 그 살아남은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공동훼손 분담 당사자와 그리고 공동훼손 분담 가액을 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산정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율로 해서 공동훼손 분담금을 산정하면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읽으실 때 어떤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고 갔느냐, 선적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물을 선적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선적하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 공동훼손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푸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걸 염두해 두시고 문제를 읽어가시면은 이제 문제 파악이나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수월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유형이 뭐냐면은 선박 충돌입니다. 충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박이 양선박이 뭐 A선과 B선박이 서로 충돌했다. 충돌했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도 나올 겁니다. A호가 60%, 뭐 B호가 뭐 40%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도 나올 거고 그리고 양선의 손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합의됐다. 이런 손해로 이렇게 합의됐다. 선체 손상, 뭐 불가동 손해, 화물 손해, 오염 손해, 인명 손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선체 손상과 불가동 손해, 화물 손해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손해를 다 언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박끼리 충돌했고 과실 비율이 얼마로 합의됐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양선의 손해액은 이렇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문제가 기출될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선박에 선체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충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자기 손해. 예를 들어서 A 선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손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손해. 먼저 선체 손상은 뭡니까? 선체 보험자가 일단은 선체 손상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부담을 하고 그럼 불가동 손해는 뭡니까? 선주 이제 선체 보험에서는 이제 그런 물적인 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불가동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동 손해는 선주가 자기가 스스로 부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화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적합보험자, 화물도 화주도 이제 통상적으로 해상 운송을 이제 실시를 하다 보면은 보험자가 적합 화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적합보험자가 화물 손해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왜 충돌 같은 경우에 이 선체, 그러니까 선주가 이 화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 선화증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상 운송인의 면책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 과실, 선박 충돌이나 뭐 자초 이런 항해 과실로 인한 그런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운송인의 면책이기 때문에 화주가 화주한테 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뿐만 아니고 일단은 통상적으로 해상 운송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적합보험에 따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적합보험자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염 손해나 인명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선체 보험에서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P&I 클럽에서 이렇게 담보를 해 주게 됩니다. 상대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선체 보험자, 선체 손상은 선체 보험자, 불가동은 선주가 상대선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적합보험 이제 상대선 화물 같은 경우도 상대선 화물에 대한 적합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P&I 요 오염 손해나 인명 손해도 P&I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기 손해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충돌 크레임이기 때문에 상대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상대선 손해, 먼저 선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선체보험 ITC 헐 8조에 따르게 되면은 양선박이 이제 충돌했을 때 충돌 배상 책임 부분을 추가로 담보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대선 선체의 손상과 상대선 불가동 손해 그리고 상대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손해와 화물의 불가동 손해까지는 선체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선 선체 손상에 대한 우리 과실 비율 60%만큼은 우리가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동 손해도 선체보험에서 이제 RDC 8조에 의해서 담보가 보상이 되니까 선체보험자가 또 보상해 줘야 되고
특화보험도 이제 화물도 상대선 화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선 오염이나 인명 이 부분은 신체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그 RDC상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P&I 쪽에서 P&I 클럽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먼저 자기 거 자기 손에 이렇게 신체보험자하고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선으로 줄 거 이렇게 줍니다. 이제 다 줬습니다. 주고 났으면은 일반 과실이 아니고 서로 상반 과실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우리 손에도 상대손으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손에도 먼저 신체손에 똑같이 상대선 신체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게 되죠. 상대선으로부터 회수를 해오고 불가동손에도 상대선으로부터 회수를 해오고 화물손에 이거는 이제 우리 선주하고는 별개 문제겠죠. 적합보험자 화물 화주가 상대선으로부터 상대선 과실 비율만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손에는 서로 이렇게 P&I 클럽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은 먼저 자기 손해, 자기 손해를 정리를 하고 자기 손해 이제 그 신체 손상해서 이제 신체 보험자 쪽으로 이제 그 칼럼을 만들어서 이제 배분을 하고 불가동 손해 같은 경우는 순조가 부담을 하고 화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 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쪽에 리메인더 안으로 이제 빼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상대손으로 줄 거, 상대손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거, 줄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손으로부터 받아올 거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되게 됩니다. 그밖에 이제 화물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출되는 문제들이 이제 약간 예를 들면은 뭐 그 신약관 같은 경우에는 ICC A, B, C 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게 됩니다. 어떤 이제 해상 운송물이 이제 출발항에서 목적항으로 와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이 됩니다. 뭐 선박 충돌로 어떤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선박 자초 아니면은 육상 운송 중에 얼마 뭐 어떤 이제 그 하역 중에 손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상을 두고 ABC 조건별로 이제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그런 식의 아니면은 ABC 조건이 아니고 구약관하고 신약관하고 같이 해서 WA 조건과 뭐 C 조건, 그 다음에 FPA 조건과, 아니, WA 조건과 B 조건, 뭐 FPA 조건과 C 조건별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 뭐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꽤나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기출되는 선박 계산 문제, 선박 계산 문제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1년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읽어 가시면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이 화물을 적재했냐? 여기 보게 되면은 화물을 적재했습니다. 적재하고 목적항으로 항상 항해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암초에 자초 사고가 발생해요. 자초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뭡니까? 구조업자에 대해서 구조가 되죠. 구조가 돼서 피난항으로 예인이 됩니다.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화물을 적재하고 이런 이제 구조 자초가 돼가지고 구조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구조행위는 뭡니까? 공동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피난항에서 보험자의 검정인이 정밀 검사한 결과 예상 수리비가 선박의 시장 가격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는 이제 항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항해 포기를 해버리고 그 후 이제 본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은 피난항에서 그냥 현지에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었고 선박도 이제 선상 상태로 이제 현장 인도 조건으로 스크랩 그냥 고철가루 그냥 판매를 매각을 시켜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수리비가 이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하고 난 다음에 선박 가액보다 훨씬 초과해버리면은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박을 수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는 이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굳이 수리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이제 스크랩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스크랩으로 처리해버리니까
더 이상 운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해 포기가 되고 화물은 그 피난항에서 그냥 현지 매각을 돼요. 다음 상황을 기준으로 아 이건 친절하게 이제 공동에서는 요 말이 없더라도 그냥 천지천박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총 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하더라도 공동해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 친절하게 공동해손을 정산하고 선박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총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이런 지문, 이런 숫자, 여기에 어떤 건지 문제를 읽어가면서 파악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선박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액금액 및 조건, 요거는 이제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여기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가 있으니까 뭐 디덕터블은 5만 불이고 뭐 부부 가액은 200만 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시장 정상 시장가액 사운드마켓 밸류 정상 만약에 이 선박을 시장에서 그냥 매각을 했을 때 정상 상태 이거는 이거 사고 나기 전 상태입니다. 자초되기 전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 선박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100만 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선박의 뭐 그 공동해손에서 이제 선박의 분담 가액이나 이런 거 산정하는 그런 산정하기 위한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손상 상태에서 순매각금 이거 뭡니까? 그 스크랩으로 칠해서 매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잔존가 선박의 잔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의 CIF 송장 가액이 100만 불입니다. 이거는 공동해손이기 때문에 화물의 분담 가액을 산정할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참조해라. 라고 이제 숫자가 주어진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이 이제 현지 매각 여기서 화물도 이제 그 선박이 더 이상 이제 수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다 보니까 항해를 포기해 버리니까 화물도 이제 그 피난항에서 매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이제 매각하고 이만큼 80만 불로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초로 인한 선박 부위의 예상 수리비 이건 뭡니까? 자초로 인한 것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다가 자기 혼자 깨진 겁니다. 자기 혼자 자초된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박의 단독의 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중, 구조 작업 중 손상된 선박의 손상 부위의 예상 수리비. 요거는 공동해손 희생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비를 포함한 총 공동해손 비용에서 이제 50만 불. 아예 공동해손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이 공동해손에 대해서 이미 50만 불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공동해손을 산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선박이 이제 수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상 수리비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선박이 예상 수리비 60만 불과 그리고 50만 불 합치면은 벌써 110만 불이 됩니다. 110만 불이 되어버리면은 선박의 정상가액 100만 불을 초과해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100만 불짜리인데 110만 불을 드릴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손이나 추정 전손인 상황일 때 그 예상 공동해손 선박의 희생 손해를 산정하는 데는 일반 산정하는 방식하고 달리 선박의 사운드 마켓 밸류에서 예상 PA 플러스 스크랩 밸류를 차감해가지고 공동해손 희생 손해를 구한다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는 SM 밸류, 그러니까 그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은 100만 불입니다. 그런데 부보가액은 200만 불이죠. 요 차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MIA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냐, 추정전선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같이 예상 수리비가 110만 불인데 정상 시장가액이 100만 불이기 때문에 요거는 MI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정전선이 승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ITC 헐을 보게 되면은 19조, ITC 헐 19조에서는 부보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예상 수리비가 110만 불인데 부보 가액 200만 불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체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이제 이 선박 손상에 대해서 이제 공동해손을 제외한 이제 선박 손상에 대한 단독해손 부분에 대해서 선체 보험자가 지급할 때는 이 기준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선박은 이미 이제 스크랩으로 처리해서 매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수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통상적으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상이 나게 되면은 합리적인 수리비, 그 손상에 대해서 복구를 시키고 수리를 하고 그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같이 수리를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 18조에 ITC 헐 18조에 보게 되면 미수리 손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수리 손상. 수리는 하지 않았지만 예상, 그러니까 그 수리를 이제 손상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의 그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에서 이제 손상 상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상 상태만큼의 선박이 감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감가, 합리적인 감가액을 보상해 준다는 게 미수리 손상이거든요. 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파악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항에서 화물, 이런 화물을 싣고 가다가 자초사고가 발생이 됐고 구조업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된 다음에 예인을 해서 피난항에 가요. 피난항에 가서 항해가 포기가 되고 선박 스크랩 밸류가 아까 30만 불이고 화물은 80만 불로 매각되고 이제 이런 예상 수리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먼저 이제 공동훼손, 공동훼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공동훼손을 먼저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를 보시고 이거를 이제 공동훼손 지금 이제 풀이는 공동훼손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수리 손상으로 풀게 됐는데 이걸 한꺼번에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을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공동훼손하고 단독훼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칼럼을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공동훼손 GA와 그 다음에 단독훼손 PA. 물론 여기 하나 더 해서 이제 리메인드나 뭐 선주 클램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GA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구조비를 포함 총 공동훼손 50만 불 있지 않습니까? 요거, 구조비를 해서 50만 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공동훼손이 되겠죠. 50만 불. 그 다음에 이거 공동훼손 끝났습니까? 자초 구조 중에 선박이 손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화물과 선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선박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 선박의 공동훼손 희생손해가 된다는 거죠. 희생손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추정전손이나 전손이 아니라면은 예상수리비를 가지고 이제 희생손해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봤을 때 선박의 사운드 마켓 밸류가 100만 불이고 예상수리비가 이미 110만 불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정전손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전손 상태에서는 선박의 희생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불. 100만 불입니다. 여기에서 뭘 빼죠? 예상 피해, 차감. 이제 예상 피해. 예상 피해가 50만 불입니다. 50만 불이고 그 다음에 스크랩. 선박의 스크랩이 30만 불. 합치면은 80만 불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100만 불에서 뺍니다. 빼게 되면은 20만 불. 20만 불이 공동훼손 선박의 희생손이 되겠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연수는 다 끝났고 예상 수리비,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선박의 이제 수리는 실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수리 손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미수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상 수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감가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 수리비는 여기 이제 이미 110만 불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합리적인 감가는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인 감가가 뭡니까? 정상 시장 가격에서 실제적으로 그 상태로, 그 손상 상태로서 이제 정상 이제 매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정상 시장가액 100만 불에서 얼마입니까? 손상 상태로 30만 불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상 합리적인 감가, 감가액은 70만 불입니다. 감가액이 70만 불 나왔죠. 왜냐하면은 선박이 정상적이니까 손상이 없는 상태가 100만 불이기 때문에 100만 불에서 손상이 있는 상태로 매각한 게 30만 불입니다. 30만 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감가액, 그러니까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70만 불만큼 못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만 불에 대한 예상 이제 감가액이 나옵니다. 감가액이 나오는데, 합리적인 감가액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예상 수리비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상 수리비가 근데 110만 불로 훨씬 넘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감가액이 요게 이제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70만 불. 이것도 70만 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산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체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는 이거 70만 불에다가 이 공동훼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박과 화물의 분담 분담 가액을 산정해서 분담금을 산정해서 그 분담금하고 요 단독훼손하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칼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새롭게 여기 푸는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데 이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항상 획일적인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자기가 보면서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풀기 편한 방법으로 풀어도 되긴 됩니다. 여기서 이 풀이 방식은 먼저 그냥 공동훼손만 먼저 산정하는 거죠. 공동훼손만. 공동훼손만 먼저 어떻게 산정했냐. 총 공동훼손 50만 불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단독훼손 예상 수리비가 예상 피해가 50만 불이 아니고 약 60만 불이었지 않습니까? 60만 불에다가 스크랩 밸류 빼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걸 50만 불로 잘못 기재를 하다 보니까 80만 불 나왔었는데 예상 수리비, 자초로 인한 예상 수리비가 60만 불입니다. 60만 불이기 때문에 30만 불에서 90만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만 불이 됩니다. 10만 불을 차감한 60만 불이 이제 공동훼손이 될 거고요. 이 공동훼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공동훼손에 대해서 분담 당사자가 누군지, 이제 분담 당사자가 화주하고 선박이지 않습니까? 선박의 분담 가액은, 선박은 여기서도 분담 가액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선박이 분담 가액을 산정하는 데서는 사운드 마켓 밸류에서 데미지를 빼고 이제 희생손해를 더하게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전손, 추정 전손 상태다 보니까 예상 선박의 스크랩 매각금에다가 희생손해를 더해서 좀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 부분들. 그래서 스크랩 밸류에다가 공동훼손 희생손 10만 불을 해서 40만 불.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물은 손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순매각금 80만 불.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순매각금, 중간에서 매각된 순수 매각금을 가지고 이제 분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분담을,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은 게 40만 불.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80만 불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남은 걸 가지고 공동에서는 60만 불을 가지고 서로 분담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선박이 분담해야 될게 20만 불,
화주가 화물이 분담해야 될 게 40만 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 공동에선 선박 선주가 요 선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거는 공동에선 선박의 공동에선 분담금과 그리고 아까 그 미수료 손상 부분을 이제 처리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MIA 그러니까 영국 해상보험법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일 때는 항상 그 수정존손이나 수정존손 판단을 했어 가지고 항상 그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 그 당시에 그 사고 났을 당시에 정상적인 그 시장가액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ITC 시혈 같은 경우에는 뭐냐 부부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 수리비 자초로 인한 예상 수리비와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작업 중 수리비 합쳐서 110만 불에 대해 가지고 이거하고 뭘 비교해야 되느냐? 사운드 마켓 밸류인 100만 불이 아닌 부보가액 120만 아니 부보가 200만 불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상 수리비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상 수리비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 손손이 ITC 혈상에서는 선체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추정 손손이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도 그걸 알고 그냥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수리 손상을 하려면은 ITC 18조에 미수리 손상으로 인한 합리적인 감가액, 단 예상 수리비를 초과할 수 없는 합리적인 감가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정상 시장가액에서 손상 상태로 팔은 가격 있지 않습니까? 팔은 가격 30만 불. 요게 이제 합리적인 감가액이라는 거죠. 요게 예상 수리비보다 작기 때문에 예상 수리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수리보다 작은 합리적인 감가액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체보험자 지급보험금을 합리적인 감가액 70만 불에다가 아까 선박의 공동훼손 분담금 20만 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보험 그거 뭐냐? 팔리시 디덕터블 약간 공제 항상 디덕터블이 있게 됩니다. 여기 요건 같은 경우는 5만 불 그렇게 해서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85만 불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또 한번 문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항을 출항합니다. 선박이 LA항을 출항해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항해하는 중에 황천을 조우합니다. 황천 조우. 여기 제가 전자출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뭡니까 항해 중에 황천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에 일부 손상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산항으로 입항 도중에 또 다시 부위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차 사고. 요거는 2차 사고가 되겠죠. 2차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양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 수리는 드라이도크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도크는 필요한데 이제 가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주는 이제 이 수리를 연기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이제 선주에 통상적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를 하냐면은 선주하고 선주 수리하고 같이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주 수리하고 통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선주 수리가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선주 수리가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연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주 수리 기회 때 이제 이러한 비용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보험 조건은 ITC 시혈이고 디덕터블은 5만 불입니다. 먼저 1차 황천에 손상 난 게 4만 불 손상이 났어요. 황천에 황천 초에 가지고 선체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손상이 4만 불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요거 부위와 접촉해 가지고 선체에 10만 불의 수리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부위. 부위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위하고 부딪혔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자선 선박의 손상이 아니고
선박이 부위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부위에 손상입니다. 손상 수리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가 운항을 하다가 부위를 부딪혀가지고 부위에 손상을 입힌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선체보험 IT시설에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IT시설에서는 무조건 자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6조에 보게 되면은 그 6조에 해당되는 위험으로 인한 이제 부보 선박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선으로 이제 상대나 이제 배상 책임 부분에서 유일하게 IT시설에서 배상을 해주는 게 8조에 따라 가지고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그 충돌로 인해서 상대선의 손상, 그리고 상대선의 불가동 손해, 상대선에 실려있던 화물의 손해와 화물의 불가동 손해까지만 배상 책임으로 인정해주지, 그 이외의 다른 배상 책임은 전혀 IT시설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 손상은 그 이외의 충돌이 아니고, 선박 간의 충돌이 아니고 부위하고의 접촉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손상 수리는 선체보험에서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P&I 메타, P&I 쪽에서 이제 보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비슷한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주 수리비가 이제 요거 선주 수리가 병행해서 실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주 수리가 이제 20만 불 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물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수리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수리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개 사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 선주 수리 하고, 그 다음에 요 수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드라이 도크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분을 시킬 거냐. 그런 문제 유형이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꽤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참조해야 될 게, 이 디덕터블이 5만 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사고가 나오면은 꼭 하나는 디덕터블 미만입니다. 우리 IT시설 클로즈에 보게 되면은 12조에서 한 사고당 디덕터블은 한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사고, 이제 별개의 사고이기 때문에 1차 사고에도 디덕터블 한번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사고에도 디덕터블 한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1차 사고 만약에 디덕터블 5만 불보다 작은 손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될 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사고는 일단은 이미 손상 수리비가 이미 10만 불이기 때문에 디덕터블 훨씬 초과할 수 있겠죠.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4만 불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런 도키지나 뭐 이런 비용들이 만 불 이상만 배분이 되면은 디덕트블 초과하는데, 이 배분 자체가 만 불 이상 배분이 안 되면은 이것도 언더 디덕트블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요런 부분은 항상 좀 그 신경을 써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제 나중에 문제 푸실 보면 요거는 이제 결국은 디덕트블 미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금액이 4만 불이고 5만 불이 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아예 디덕터블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걸 빼버리고 이걸 선주 수리로 돌려버리고, 어차피 디덕터블 미만 수리는 이제 디덕터블 미만이다 보니까 보험에서 담보는 되지만 디덕터블 미만으로 보험사가 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선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주 수리로 돌려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조금 솔직히 이렇게 이걸 빼고, 무턱대고 빼고 정리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제 일단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이제 전체를 가지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디덕터블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디덕터블 초과 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면 되지만 디덕터블을 초과하지 않는 게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빼고 다시 한 번 더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 수리비는 이제 20만 불 나왔고요. 드라이 도킹, 이제 도킹, 언도킹 비용이 만 불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크 사용이 이제 10일 동안 이제 데일리 2천 불씩에서 2만 불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금전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1차 황천 손상 수리는 8일, 드라이도크에서 8일 필요하고요. 2차 손상 접촉한 것은 6일 동안에 드라이도크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선주 수리는 10일 전체가 다 필요한 거, 풀타임. 이건 뭡니까? 1일자부터, 여기 1일자입니다. 1일자부터 먼저 6일자까지
그리고 8일, 8일, 10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1차 황천 수리는 1차 손상은 8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2차는 6일까지만 요것까지만 이루어지고 선주 수리 선주 수리는 전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6일까지의 드라이 도크 사용료는 1차, 2차, 그리고 선주 수리가 서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6일, 그 다음에 요, 그 다음 요거는 뭔가 6일부터 8일까지니까 총 2일 동안이겠죠. 2일 동안. 2일 동안은 이제 2차 수리는 끝나버렸습니다. 1차 수리하고 선주 수리하고 서로 반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요 2일. 2일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선주 수리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요런 식의 배분, 이런 배분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항에서 이제 ITCL로 가입되어 있고, 디덕터블은 5만 불로 해서 부산항으로 가다가 황천을 만나게 됩니다. 황천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좀 손상을 입고 항해를 재개하다가, 재개하면서 이제 목적항인 부산항에 입항하다가 또 부위하고 접촉해서 또 손상이 한번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하고 이제 배가 이제 정상 항해를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수리 시기가 돼서 수리항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1차 황천 손상 수리비가 4만 불, 2차 접촉 손상 수리가 10만 불, 그리고 부위 손상 수리가 3천 불, 그리고 선주 수리비는 20만 불 나왔습니다. 그러고 도킹하고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항상 칼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는 단독에 사고 하나면은 그냥 단독의 손과 이제 선주 이렇게 나누면 되지만 요거는 1차, 2차 그리고 선주 세 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그 나누면 됩니다. 1차, 2차 선주 수리 이렇게 칼럼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칼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된 비용을 다 기재를 합니다. 쭉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해서 그 다음에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발생된 요 표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발생된 비용은 뭡니까? 먼저 1차 황천 수리비 요거 나왔죠? 4만 불.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어디로 배분할지만 배분합니다. 1차 사고이기 때문에 1차로 배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2차 같은 경우에 2차 사고로 배분하면 돼요. 2차 사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위 손상.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 손해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선주 수리로 이렇게 배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주 부담 수리. 이건 당연히 선주 부담 수리로 가면 되겠죠?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선주 부담까지 했고, 이제 도킹은 도킹 비용입니다. 도킹은 도킹. 1차, 2차 선주 수리가 모두 드라이 도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킹은 도킹 비용은 뭐냐면은 도킹 하면 올라갔 다가 내려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크가 필요했던 모든 이제 작업들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담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은 선주 수리고 요거는 선주 수리고 요거는 1차, 2차 같은 경우는 보험자 수리입니다. 먼저 선주 수리하고 보험자 수리가 둘이 반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을 5,000불을 먼저 선주하고 요 보험자 수리가 5,000불씩 나눠 가집니다. 이 5,000불 나눠 가진 거를 다시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500불. 이런 식의 배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3분의 1씩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준은 선주 수리와 보험자 수리로 먼저 배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주 수리 가져가고 보험자 수리를 나온 5,000불을 가지고 보험자 사고별로 다시 배분을 이루어진다는 거. 그 원칙에 따라서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크듀. 아까 그 보셨죠? 처음에 6일, 처음 6일까지는 1차, 2차, 4차, 선주까지 다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2,000불에 대해 가지고 선주 수리와 보험자 수리로 6,000불씩 나눠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6,000불 이제 보험자 수리에서 1차, 2차 다시 이런 식으로 배분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2일 동안 4,000불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제 2차 수리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1차하고 선주 수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배분하면 되죠. 반분. 요거는 요거 선주 수리, 보험자 수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또 남은 2일이 있죠. 요건 뭡니까? 1차, 2차 수리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선주 수리로 남았어. 그럼 당연히 선주가 부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47,500불. 5만 불. 안 되죠. 5만 불. 디덕트 5만 불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디덕트 미만이면, 아, 그러면 이 디덕트 미만이냐? 요것만 해가지고 산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우에 이 디덕트블 미만 이 사고는 선주수리로, 선주부담수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도킹 비용하고 다시 배분돼야 되겠죠.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2차 사고 요걸 가지고, 요 금액을 가지고 그냥 이제 요 금액을 가지고 디덕트블 차감하고 지급보험금이라고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사고는 없애버리고 1차 사고는 그러면 선주수리로 가겠죠. 이렇게 다시 배분해야 됩니다. 똑같이 1차 사고는 요거 그대로 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1차 사고는 뭡니까? 디덕트블 미만이기 때문에 선주 부담수리로 가버리겠죠. 그 다음에 2차 사고는 이제 2차 사고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은 어차피 아까처럼 이제 선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주 부담수리도 선주가 부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크. 아까는 세 개가 부담을 했지만 이번에는 선주하고 2차 사고, 이 선주 수리, 보험자 수리 똑같이 배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크 주유 같은 경우에도 1차 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사고, 여기 1차 사고가 선주 수리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2차 사고 6일까지는 뭡니까? 선주하고 뭐냐? 2차 사고하고 같이 이루어졌겠죠. 6일까지. 그러니까 선주하고 같이 부담하면 되죠. 나누면 되고. 나머지 4일 동안 뭡니까? 선주 수리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주 수리. 그러니까 요거는 선주가 다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달라지죠. 아까는 10만 5천 불 정도가 됐는데 2차 사고가 지금 다시 배분하니까 11만 1천 불이 된다는 거죠. 이 11만 1천 불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배분. 요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제 그 1차 사고를 아예 제외를 하고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문제가 좀 안타깝게 4만 불이다 보니까 디덕터블이 5만 불이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이게 빼고 풀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배분을 해가지고 디덕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초과하면은 빼고 다시 한번 더 배분하는 이런 식의 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1차 사고는 뭡니까? 디덕터블 미만이기 때문에 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2차 접촉사고는 단독에서는 아까 이제 111만 불 나왔죠. 여기에다가 디덕트블 5만 불 차감해가지고 1천 불을 보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